안녕하세요. 신자오. 화입니다. 날씨가 막가요. 저는 막근 날씨를 좋아해요. 오늘은 막다, 흐리다, 아름답다, 귀엽다, 이런 형용사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날씨가 막가요. 더위 띠에 첨 랭. 더위 띠에 첨 랭. 여기 첨 랭, 막다라는 형용사는 주어 날씨를 서술하고 있어요. 서술형 형용사입니다. 두 번째 경우는 저는 막은 날씨를 좋아해요. 또이 틱 더이 띠에 첨 랭. 또이 틱 더이 띠에 첨 랭. 여기 첨 랭, 막근이라는 형용사는 날씨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. 꾸밈형 형용사인 거죠. 그런데 더이 띠에 첨 랭, 더이 띠에 첨 랭. 생김새와 위치가 똑같네요. 그러면 구미형 형용사와 서술형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? 문장 안에 다른 수로가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 돼요. 다른 수로가 있다면 구미형 형용사인 거죠. 따뜻하다. 음압. 시원하다. 맛매. 춥다. 랭. 덥다. 넘늙. 하지만 여기 주의해야 한 점이 있어요. 우리가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다고 배웠잖아요. 여기 따뜻하다, 음압라는 말은 성조를 빼면 음압이 돼요. 그런데 음압 이렇게 하면 베트남 사람이 따뜻하다는 말로 잘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성조는 꼭 신경 쓰여 발음해야 돼요. 이런 단어들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. 날씨가 따뜻해요. 더위 띠엇 음압. 더위 띠엇 음압. 저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요. 또이 틱 더위 띠엇 음압. 또이 틱 더위 띠엇 음압. 날씨가 시원해요. 더위 띠엇 맛매. 더 띠엇 맛매. 저는 시원한 날씨를 좋아해요. 또이 틱 더위 띠엇 맛매. 또이 틱 더위 띠엇 맛매. 여러분, 베트남어 많이 어려우세요? 저는 쉬워요. 띵비엣 쓰르제. 여러분도 차근차근 저만 따라오시면요. 베트남어가 쉬워진 거예요. 띵비엣 쓰르제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따비엇.